안녕하세요. 강남 논현동에 있는 일어람입니다. 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 TV. 여자들은 시집을 결혼을 해서 오로지 시집 식구들만 위해서 살잖아요. 근데 여자는 어쨌든 딸이에요. 응? 근데 대부분 보면은 아들도 있지만 엄마의 마음은 딸한테 많이 가 있어요.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면 보고 싶어. 딸이 죽었어도. 응? 아들에 대한 마음도 있지만 같은 여자 입장에서 딸이 잘 살고 편안하면 좋은데 못 살고 힘들면 딸한테 막 기웃거려요. 친정엄마가 어떻게 좀 잘 좀 살았으면 좋겠고 너는 왜 이렇게 힘드냐. 어떻게 내 팔자나 네 팔자나 왜 이렇게 똑같냐. 남자 복 없는 것까지 똑같냐. 자식 복 없는 것까지 똑같냐 막 그래요. 근데 이 양반이 너무 아픈 거예요. 병원 가도 변명도 안 나오고 너무 고통스러워. 그래서 보니까 엄마예요. 그래서 엄마 지금까지 시집만 위해서 일도 하고 시집만 위해서 내가 참 어쨌든 물신 양면으로 뭐 자손 나서 자손 다 키워서 다 여워서 다 했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본인 친정 엄마 때문에 태어났고 본인 인생이야 본인 인생이 이렇게 잘 살든 못 살든 본인이 노력했으면 그 거기에 본인 살았지만 엄마가 이렇게 그리워서 오셨는데 엄마 좀 지금 풀어주세요. 맞습니다. 엄마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. 내가 어릴 시절에 죽을 고비가 많았는데 엄마가 나를 살리고 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말을 하면서 그게 없어진 거예요. 아픈 게. 근데 이 사람이 가갖고 또 헷갈리는 게 안 아프니까 내가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그래서 약속이니까 해야 돼요. 왜냐면 딸이라도 자손이고 출가 외인이라도 내 친정 엄마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엄마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세요. 그래서 풀었는데 너무 좋으신 거예요. 왜냐면 여기에 혹이 있는데 그 엄마도 그 혹으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. 그 딸한테 오니까 그 딸이 똑같이 그 혹이 생긴 거예요. 병원 갔더니 손 안 대도 된다. 그렇게 나온겨. 수술했어봐요. 돈 뭐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. 근데 일하고 손 안 대도 될 만큼 그게 많이 이제 열버졌단 말이죠. 작아졌대요. 그래서 약으로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영가가 이제 딸하고 이제 마음을 이제 서로 부둥켜 안고 난 내 몸에 실려갖고 하고 할 소연도 하고 보고 싶었고 이런 말 저런 말 서로 이제 했잖아요. 좀 살아생전에 서운한 마음이 이제 많았던 거예요. 엄마가 그걸 다 풀고 너한테 주고 싶은 것도 못 주고 해준 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 새끼니까 너 보고 싶어서 내가 왔다 그러셔요. 그래서 어쨌든 잘 풀고 가니까 딸이 몸이 아픈 게 싹 없어졌어요.